뭐죠? 아까 전에 이거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뭐야? 네. 궁금하다. 멤버들이 직접 설문한 내용들을 봤잖아요. 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준키 씨한테도 전화로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같은 멤버로서 2PM이 창피했던 순간을 저희가 준키 씨한테 이렇게 음성을 전화를 드렸었는데 과연 준키 씨는 어떤 대답을 주셨을지 혹시 멤버들을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창피했을 때? 우리가 창피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멤버로서 2PM이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피했을 때. 민준이가 봤을 때 우리가 창피했을 때. 민준이 형 안무 틀릴 때? 자기 자신을 안무 틀릴 때. 그러니까 같은 멤버로서 그냥 2PM 딱 봤는데, 야, 우리 2PM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느꼈던 점. 그런 얘기 잘 안 했던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디스 잘 안 하는데. 그래요? 너무 좀 자유롭나? 너무 자연스럽게 다니나? 너무 프리하게. 네,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래지? 평소에. 연예인 같지 않게. 네, 그러니까 수염 안 밀고 그런 건가? 그냥 막 누가 쳐다볼 것 말고 신경 안 쓰고 막 다니고. 네, 그런 너무 프리한 거 아닌가요? 수염 길러도 좀 멋있다 그랬는데. 자, 과연 준키 씨는 뭐라고 답했을지. 준키 씨.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컴온. 네. 자, 준키 씨. 방송 듣고 계셨어요? 아, 형, 안녕하세요. 뭐가 죄송합니다. 예? 못 가서 죄송합니다. 못 가서. 갑자기 다했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괜찮아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 네네, 반갑습니다. 예. 슈키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취자. 청취자도 맞긴 맞는데. 맞네요. 예, 그치. 준키 씨. 뭐라니까. 준키 씨? 네네. 저희가 같은 멤버로서 2PM이 창피했던 순간 질문 드렸잖아요. 도무지 모르겠네. 예. 혹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면서 30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단 한 순간도 우리 멤버들이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췄어. 야. 이런 얘기 할 사람 아니야. 다만 하나가 있다면. 예. 하나가 있다면. 없다면. 우리 찬성이 형. 예. 연습생 때 바나나 50개 먹었잖아요. 예. 그걸 왜 굳이 얘기를 했는가, 근데 그때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도 저보고 그런 거. 지금 거네요? 우리가 부끄럽나 봐요. 지금 부끄럽네요. 그것 때문에 안 왔나 보다.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괜히 50개나 처먹어가지고. 내가 40개만 먹었어서. 그니까. 2PM이랑 함께 했는데, 정말 2PM이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야, 멋지네요. 그럼 주키 씨. 예. 사실 우리 멤버들이 프로미스로 4행시 다 실패했거든요. 해라. 진짜 안 믿고 해라. 폭망했어요, 폭망. 우리 들을 광고가 없다. 형 성공해내.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저번에 찬성이한테 전화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기억나는데요. 사실 네. 그때 잘했던 찬성 씨도 실패했어요. 네. 도와주세요, 민준 씨. 준케이 씨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 한번 해줘. 준케이. 자, 푸. 프라미스로 컴백한 2PM이. 프라미스로 컴백한 2PM이. 로. 라 아니에요? 프라미스 아닌가? 라도 돼요, 라. 라도, 라도, 라도요, 라도요, 라도. 라. 라디오 슈키라에 나왔습니다. 오! 미? 미. 미남 특이형과. 오. 오! 자, 스! 스!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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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우는 거야? 슬퍼드네. 피디형과 스스스. 스무 살의 마음으로 영불 해봐세요. 어, 스무 살, 스무 살. 우리 앨범을 공부하고 있어. 야, 지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우리 공부하면 어떻게 해? 갑자기, 갑자기. 아니, 스무 살의 마음으로 영원히 젊으라고요. 영원히 젊으라고. 아, 네. 예. 근데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제일 낫다. 제일 낫대요. 준키 씨. 예. 준키 씨도 실패네요. 하지만 가장 낫습니다. 예. 예, 아, 다행입니다. 제일 낫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키 씨. 네. 추석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멤버들이랑 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추석 네네. 잘 보내는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아, 우리 2PM 멤버, 이번에 정말 멤버들이 앨범 만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또 특히 태견이가 또 타이틀곡도 만들어서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들인데,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했고,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보시는 모든 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 2PM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준키 씨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네. 빠빠. 고생했어요. 빠빠. 예. 자, 우리 준키 씨까지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맞췄네요, 하나. 네. 아, 다행이에요. 준키 씨를 믿네요, 그치? 네.